안녕하세요.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정재훈입니다. 창조과학은 사이비지신가라는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우려오는 날이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과학자가 아닌 제가 과학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고 또 이 영상이 창조과학 사역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그리 많은 분이 보신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셨고 격려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창조과학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 위로를 얻었다는 연락을 받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영상에는 긍정적인 댓글만 달려있지만 사실 긍정적인 댓글만 달린 것은 아닙니다. 논쟁을 유발하거나 의도적인 폄훼 또는 악의적 공격을 염두에 둔 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삭제 처리될 수 있다는 안내에 따라 채널 관리자분께서 지우신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 댓글들은 영상의 내용에 대한 적절한 지적이나 질문이 아니라 저와 창조과학에 대한 논리 없는 비난들과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는 질문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진화를 부정한다는 자체에 어이가 없어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해합니다. 창조과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반응들입니다. 이 시대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진화를 부정한다는 것은 마치 21세기에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천동설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사실로 인정하는 진화론을 부정하는 것은 마치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진화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창조과학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창조과학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창조과학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창조과학 사역에 뛰어든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독실한 무신론자이자 진화론자인 리처드 도킨스 덕분입니다. 혹시 리처드 도킨스를 아시나요? 교회 밖에서는 유명한 사람인데 의외로 교회 안에서는 리처드 도킨스를 아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농담이지만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에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강의를 가면 종종 리처드 도킨스를 아느냐고 여쭤보는데 아신다는 성도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영국의 진화생물학자이자 동물행동학자입니다. 그는 무신론의 대가로 불리며 전 세계에 무신론을 전파하고 있는 무신론의 전도사입니다. 그는 많은 책을 썼는데 그가 쓴 책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졌습니다. 그가 쓴 대표적인 책으로는 이기적 유전자와 만들어진 신 등이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에서 그는 인간이 유전자를 전달하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신에서는 하나님은 멍청하다고 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와 눈을 비교하면 눈은 사람이 만든 디지털 카메라보다 성능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을 창조하셨다면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의 취미는 독서입니다. 인문학 책을 좋아합니다. 특히 근래에 많이 팔린 인문학 책은 꼭 사서 읽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 우리나라에 출간되었고 그 책이 많이 팔리고 있었기에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리처드 도킨스가 하나님은 멍청하다고 한 부분에서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가 이런 것을 쓴 것도 화가 났고 이런 책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는 사실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저는 리처드 도킨스의 글을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을 몇 권 샀습니다. 그런데 지상 최대의 쇼라는 책을 읽고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책은 세상과 인간이 진화되었음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기 전에는 진화론은 말도 안 된다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소개한 진화된 증거들이 제 지식으로 반박하기 어려울 정도로 타당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화된 존재라면 교회 다닐 필요가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다닐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화된 존재라면 성경은 처음부터 틀리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분명 세상과 동식물과 인간이 창조된 것으로 그것도 분명하게 6일 동안 즉각적으로 창조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화된 존재라면 성경은 틀렸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시작부터 틀렸습니다. 이런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책에 우리의 삶을 담보하는 것이 바른 신앙일까요? 바른 믿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을 마치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기록해 놓은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화론에 관련된 책들을 샀고 진화론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화론자들이 쓴 진화론에 관련된 책들을 통해 진화론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은 실체가 없었습니다. 내용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하겠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진화론에 대한 공부를 통해 진화는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에 의한 6일 동안의 즉각적인 창조는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내용을 책으로 출간하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쓴 글을 감수받기 위해서 창국 창조과학회 대구 지부를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교수님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원고를 감수받고 그분들과 교제하고 그곳에서 진행된 창조과학 기본과정, 심화과정 그리고 강사과정을 이수하고 강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창조과학을 하고 나서 저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경은 사실이었고 역사였습니다. 창조과학을 하기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성경 구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너무나 재미있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정하는 신학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진화론을 수용해도 된다는 신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을 유신 진화론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여도 된다고 합니다. 그들에 의해 창세기의 시작 부분은 일종의 신화가 되고 맙니다. 그들은 저에게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보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자가 후대의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찾아내고 그 메시지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를 설득하려고 듭니다. 그들에 의해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은 부정되고 맙니다. 사실성과 역사성이 무너진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유신진화론을 부정할까요? 제가 유신진화론을 부정하는 이유는 일단 진화론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변호하기 위해 진화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화론은 틀렸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세상과 인간을 진화된 존재로 봅니다. 진화론은 유일한 과학적 기원론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진화론에 관련된 저명한 학자들이 쓴 논문들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교과서에도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론으로 유일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과학자들은 어떤 근거로 진화론을 부정하는 걸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세상과 인간을 진화된 것으로 봅니다. 진화론은 유일한 과학적 기원론으로 인정받고 있고 진화론에 관련된 저명한 학자들이 쓴 논문들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교과서에도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론으로 유일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과학자들은 어떤 근거로 진화론을 부정하는 걸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모든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한국창조과학회는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과학자들이 주축이 된 모임입니다. 우리 학회에만 해도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 과학자들이지만 진화론을 부정합니다. 그들 중에는 생물학, 물리학, 유전학의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세계로 눈을 돌리면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학자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창조과학 운동을 하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또 꼭 창조과학 운동을 하는 분들만 진화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진화론을 반대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진화론이 틀렸다고 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진화는 관찰된 사실이 아니라 생물이 변하는 현상에 대한 추론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를 받아들이는 분들은 진화가 관찰된 사실이 아니라는 저희 이야기에 어이가 없으실 겁니다. 생물이 변하는 현상은 분명 관찰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생물이 변할까요? 성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당황해합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기에는 변하는 증거들이 많고 그렇다고 생물이 변한다고 대답하면 진화론을 수용하는 것으로 여겨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물은 변합니다. 그러나 생물이 변한다고 해서 진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물이 변하는 현상은 그저 종류 안에서의 변화, 변이일 뿐입니다. 이것이 진화를 부정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진화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생물 진화를 생물이 변하는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진화론자들도 진화를 단순히 생물이 변하는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이 변하는 현상이 진화의 증거가 되고 생물이 변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측정되기 때문에 진화가 과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진화는 생물이 변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진정한 진화는 변화를 통한 동식물과 사람의 유래를 말합니다. 즉, 생물이 변화를 통해 시작되었고 단 하나의 공통조상으로부터 변화를 통해 다양성을 이루었다는 것이 다윈이 말한 진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이 변하는 현상 자체는 진화가 아닙니다. 그 변화로 생물의 시작이 설명되어야 하고 변화를 통해 단세포 생물로부터 인간이 되는 도약의 과정이 설명되어야 진화가 진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이 변하는 현상은 진화가 아닙니다. 진화에 대한 잘못된 정의 때문에 이 문제가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생물이 변하는 현상이 진화로 간주되게 된 이유는 공교롭게도 근대를 살았던 신학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찰스 다윈이 활동했던 19세기 당시에 다수의 신학자들은 생물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생물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천동설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것처럼 생물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생물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 역시 천동설과 함께 그리스의 철학에서 비롯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 따르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고로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학자들은 하나님 만드신 생물은 완전하여서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생물이 변하지 않는다는 신학자들의 주장은 성경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생물이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생물이 변하는 현상은 그 자체로 성경의 사실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찰스 다윈이 1859년에 출간한 종의 기원에는 대단한 실험 결과가 소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생물이 변하는 현상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윈이 활동했던 당시 영국에서는 동물을 인위적으로 교배시켜 새로운 품종의 동물을 만드는 것이 유행했었습니다. 당시의 영국인들은 털이 많은 수컷과 털이 많은 암컷을 골라 여러 세대에 걸쳐 짝짓기를 시키면 털이 많은 품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생물이 변하는 현상은 상식이었습니다. 다윈은 사람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짝짓기를 통한 동물의 변화가 자연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면 어류가 양서류가 되거나 파충류가 조류가 되는 큰 변화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윈의 생물 진화론입니다. 다윈이 일으킨 파장은 컸습니다. 생물의 불변성을 주장했던 교회와는 달리 이미 생물이 변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은 종의 기원을 통해 성경과 교회를 부정했습니다. 성경이 틀린 것일까요? 이 역시 천동설의 문제처럼 당시의 철학이 틀린 것입니다. 생물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당시에 유행했던 그리스 철학을 성경과 융합시켰던 당시의 신학자들이 만든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생물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성경이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당시에 유행하던 그리스 철학을 성경과 융합시켰던
당시의 신학자들이 만든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창조과학자도 생물이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생물의 변화 여부를 가지고 변하면 진화, 안 변하면 창조식의 논쟁은 이미 폐기된 19세기식 논쟁입니다. 제가 정답을 알려드렸죠? 생물은 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화는 아닙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교회는 19세기식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즉, 아직도 생물이 변하는 현상을 진화의 증거라고 제시하고 생물이 변하는 현상으로 성경이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창조과학자들이 저명한 과학자들이 쓴 진화론에 관련된 논문이나 글을 비판할 수 있는 이유도 그들이 여전히 19세기식으로 진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화의 증거라고 제시하는 현상과 그들이 쓴 논문들은 모두 생물이 변하는 현상을 진화로 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변화는 무엇이고 진화는 무엇일까요? 진화와 변화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생물의 변화와 진화의 다른 점은 생물이 변화를 통해서 특정 기준을 넘을 수 있느냐, 넘을 수 없느냐의 문제로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대해서도 진화론과 창조론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진화론에서는 기준을 현대 생물학에서 생물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종으로 설정하고 변화를 통해서 이 기준을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특정 종이 다른 종으로 진화될 수 있고 모든 동식물과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진화된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 창조과학자들은 기준을 성경에 기록된 생물 분류 단위는 종류로 보고 이 기준 안에서의 변화는 가능하지만 종류를 넘어서는 변화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과 현대 생물학이 생물을 분류할 때 각각 다른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은 현대 생물학에서 생물을 분류하는 단위 중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찰스 다윈이 쓴 책의 제목도 생명의 기원이 아니라 이 종의 기원입니다. 종은 생물학적으로 다른 종과는 서로 생식적으로 격리된 생물의 집단, 구체적으로는 유전적, 형태적, 생리적 속성에 있어서 다른 종과는 구별이 되는 생물군을 말합니다. 사실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생물 분류 단위인 종류는 히브리어로 민을 번역한 것인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류학책이 아니기에 종류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일단 히브리어 민이 가지고 있는 의미로 미루어 생물은 종류 안에서는 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현대생물학과 성경이 같은 분류 단위를 사용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쉽습니다. 특정 분류 단위를 기준으로 생물이 변화를 통해 그 단위를 넘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생물학과 성경이 다른 분류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미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걸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물의 변화 여부로 창조론과 진화론을 구별하는 것은 19세기식 논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문제는 생물의 변화 여부가 아니라 변화가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의 문제와 변화가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생물의 변화 여부로 창조론과 진화론을 구분하는 것은 19세기식 논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문제는 생물의 변화 여부가 아니라 변화가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의 문제와 변화가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첫째, 변화가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변화는 진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일단 종류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성경이 생물학 분류학 책이 아니기에 종류를 나누는 기준은 성경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종류는 아니지만 종류보다 큰 단위로 생물이 분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과 날개에 있는 모든 새, 땅의 짐승, 사람이 각각 즉각적으로 창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들과 사람은 공통조상으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진화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사람을 포함한 이 모든 생물이 단 하나의 생물, 최초의 공통조상으로부터 변화를 통해 진화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최초의 공통조상은 관찰된 것이 아니고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나 물에 사는 생물이 땅에 살게 되는 변화나 땅에 사는 생물이 날게 되는 변화도 관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이 최초의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이유가 생물이 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중간 단계 생물 또는 중간 단계 화석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중간 단계 생물이나 중간 단계 화석이 많이 발견되어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화된 존재라면 반드시 많은 중간 단계 화석들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석은 퇴적암층 속에서 발견되는데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퇴적암층이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쌓인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에서는 박쥐는 쥐가 진화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쥐보다는 박쥐에 가까운 또는 박쥐보다는 쥐에 가까운 많은 중간 단계 형태의 화석들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완벽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쥐화석, 다양한 박쥐화석은 발견이 되지만 쥐에서 박쥐의 중간 단계 형태의 화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설픈 박쥐는 생존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조개와 물고기의 공통조상, 즉 중간 단계 화석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발견된 해양생물 화석의 양이나 해양생물 화석을 포함하고 있는 퇴적층의 두께, 진화론자들이 퇴적층의 두께로 추정하는 오랜 연대로 보아서는 조개와 물고기의 중간 단계 화석은 반드시 발견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진화론자는 조개와 물고기의 공통조상은 분명 존재했었지만 화석으로는 발견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발견되는 조개 화석들과 물고기 화석들의 양을 본다면 조개와 물고기의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되지 않은 것일 뿐이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화석으로 발견되는 모든 생물들은 중간 단계 형태가 아니라 나름의 완벽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조개 화석, 다양한 물고기 화석들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조개 화석 종류 안에서, 물고기 종류 안에서 변화된 것들입니다. 진화론자들이 명백한 중간 단계라고 주장하는 화석은 고작 몇 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화석들은 대부분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화론자들이 중간 단계 화석이 아닌 것을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우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 실러켄스 화석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실러켄스라는 물고기는 화석으로 먼저 알려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실러켄스 화석을 관찰하여 발이 달린 물고기라고 했으며 지금은 멸종되었으나 수천만 년 전에 물바닥을 걸어다녔던 어류와 양수류의 중간 단계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멸종되었던 실러켄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이 알려졌습니다. 살아있는 실러켄스를 관찰해 본 결과 과학자들이 발이라고 주장했던 아래 지느러미는 그냥 조금 다르게 생긴 지느러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자신들의 해석이 틀렸다고 선언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실러켄스를 중간 단계 생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실러켄스가 발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지느러미가 네 발을 가진 동물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하여 지느러미가 발로 진화되기 전에 중간 단계 생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식으로도 실러켄스가 중간 단계 생물임을 주장할 것입니다. 시조새 화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파충류의 등증과 조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파충류에서 조류로의 중간 단계 생물로 선전되고 있지만 시조새는 중간 단계 생물이 아니라 파충류의 특징을 조금 가지고 있는 새일 뿐입니다. 누가 파충류를 정의하나요? 누가 조류를 정의하나요? 그 정의는 대부분 진화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신들이 정의하고 그 정의에서 벗어나는 생물이나 화석이 발견되면 중간 단계 생물, 중간 단계 화석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유인원과 사람의 중간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들은 뼈의 형태를 연구하여 유인원보다는 사람에 가깝거나 같은 말이지만 사람보다는 유인원에 가까워 보이는 뼈를 유인원과 사람의 중간 단계로 보고 그런 뼈들을 진화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유인원과 사람의 중간 단계도 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뼈를 두고도 연구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 유인원을 구분하는 신체적 기준이 있을까요?
진화론을 전 세계로 유행시킨 찰스 다윈은 현생 인류의 조건을 큰 두뇌, 도구의 사용, 직립보행, 작은 치아로 보았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이 생각하는 현생 인류의 조건도 다윈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안면 경사각을 현생 인류와 유인원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보고, 어떤 학자는 치열의 구조, 어떤 학자는 눈두덩이의 돌출 여부로 현생 인류와 유인원을 구분합니다. 고인류학계에서는 사냥이 가능한 조건들을 현생 인류의 특징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과학자도 사람의 신체적 기준을 정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키가 정의되어 있나요? 사람의 얼굴 형태가 정의되어 있나요? 사람의 두개골 크기가 정의되어 있나요? 과학자들은 자의적인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사람과 유인원을 구분합니다. 그들이 만든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어떤 뼈는 중간 단계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뼈는 진화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들이 정한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유인원이나 중간 단계로 판단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해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현생 인류의 뼈와 조금 다른 뼈가 진화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에게는 중간 단계로 보일 것이고, 창조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에게는 사람의 뼈나 유인원의 뼈로 보일 것입니다. 왜 동일한 뼈에 대해서도 늘 논란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 뼈를 중간 단계로 만들고픈 학자들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뼈에 가죽이나 피부가 씌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뼈에 가죽이나 피부가 씌어져 있다면 논란은 거의 사라질 것입니다. 찰스 다윈도 진화를 설명한 만큼 중간 단계 화석이 충분하지 않다고 이미 고백을 했었습니다. 고생물학자이자 진화론의 대가로 불리는 스티븐 제이 굴드도 중간 단계 화석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고생물학자들은 화석 기록의 중간 단계 형태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창조과학자가 한 말이 아니라 진화론의 대가로 불리는 학자가 한 말입니다. 유전학이 발달하면서 진화론자들은 생물의 겉보기 변화는 유전 정보의 변화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이 유전학과 연결되면서 진화론자들은 유전자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복제 실수를 생물의 겉보기 변화의 원인으로 봅니다.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유전자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복제 실수들이 오랜 시간 동안 유전자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쌓인 정보들이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내면서 생물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단세포 생물로부터 수십억 년 동안 이루어진 유전 정보의 복제 실수들입니다. 실수들이 정보가 될 수 있을까요? 진화론자들은 너무나 쉽게 복제 실수가 오랜 시간 동안 쌓이다 보면 새로운 단백질, 새로운 기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수는 정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단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 개의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수백 개의 아미노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 개의 특정 유전자가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복제 실수가 단 하나의 특정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복제 실수들이 정확한 위치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복제 실수가 눈을 만들어야 하고, 귀를 만들어야 하며, 심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심지어 뇌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단세포 생물은 이 기관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결코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전자 안에서 복제 실수가 발생하면 유전자는 고장이 납니다. 유전자의 고장으로 기존의 생물과는 다른 변화된 생물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진화가 아닙니다. 태화 또는 유전병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 유전자 안에는 복제 과정에서의 실수를 교정하는 장치도 들어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변화는 절대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논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전환은 변화가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였습니다. 두 번째 전환은 변화가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변화는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둘째, 변화가 기원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변화는 기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모든 생물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물이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생물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창조된 증거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보는 그 단어 속에 만들어진 것,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세포 생물도 수백 개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세포 생물이 어떻게 유전 정보를 가지게 된 것일까요? 우연히 하나의 정보가 변화를 통해 진화되었고 그 하나의 유전 정보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일으켜 수백 개의 정보로 진화된 것일까요? 단세포 생물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창조된 증거입니다. 변화는 절대 기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자동차가 필요하듯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변화를 통해서 자동차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의 볼트 또는 하나의 너트로부터 자동차가 진화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 볼트나 너트를 발명한 사람을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될 무엇이 존재했었어야 합니다. 생물의 생김새와 특징의 변화는 짝짓기를 통한 유전자의 섞임이나 기존 유전자의 손실, 환경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유전자의 섞임은 진화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의 변화는 특정 종류 안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와 고양이는 짝짓기를 통해 생김새가 다른 고양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와 개는 짝짓기를 통해 다른 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개와 짝짓기를 통해 다른 생물을 낳을 수 없습니다. 고양이와 개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고양이는 고양이 종류와 개 종류라는 각각의 종류 안에서의 변화는 가능하지만 고양이 종류를 넘어서는 변화나 개 종류를 넘어서는 변화는 가능하지 않으며 그런 변화는 관찰된 적도 없습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짝짓기를 통해 라이거 또는 타이곤을 낳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같은 종류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는 얼룩말이나 기린과 짝짓기를 하지 않으며 새끼를 낳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자와 얼룩말, 사자와 기린은 다른 종류입니다. 어떤 진화론자는 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짝짓기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진화되었기 때문에 새끼를 낳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그저 진화를 전제한 추론에 불과합니다. 다른 종류로 간주되는 동물들 사이의 유전적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팬지와 사람의 유전자가 99%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침팬지 또는 침팬지와의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된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침팬지와 사람 유전자는 약 84% 정도 일치합니다. 유전자가 16%나 다르다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이는 약 5천만 개의 염기쌍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침팬지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5천만 개의 복제 실수가 정확한 위치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주어진다면 침팬지가 사람이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종류의 범위를 연구하는 창조과학자들은 종류의 범위를 생물에 따라 다르지만 현대 생물학에서 과 또는 목 수준으로 넓게 봅니다. 하나님은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노아의 방주에도 종류의 대표가 탔습니다. 종류라는 단위를 적용할 때 방주에 타야 했을 동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과 동물이 하나의 종류라면 오늘날 개과 동물에 속해 있는 모든 동물이 탈 필요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적인 해석은 그 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대홍수 때 방주에 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말끔하게 해소해 줍니다. 사실 과학계에서도 종을 넘어서는 변화는 관찰된 적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종 안에서의 변화를 소진화라 하고 종을 넘어서는 변화를 대진화라고 합니다. 1980년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시카고의 자연사 박물관에서 160명의 세계 정상급 진화론자들이 모여 대진화라는 주제로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그들은 소진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대진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회의의 내용은 저명한 과학저널인 사이언스지에 실렸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스스로 진화가 관찰된 사실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진화론에 관련된 저명한 학자들의 대단한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화론을 부정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생물이 변하는 현상을 진화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쓴 책과 그들이 쓴 논문들을 보세요. 제 말이 틀리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찰스 다윈은 부리의 크기가 다른 13종의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들을 근거로 한 쌍의 핀치새가 갈라파고스 군도로 날아와서 다양한 환경에 의해 진화된 것으로 해석했지만 그것은 진화가 아니라 핀치새 부리의 변화일 뿐입니다. 부리 모양이 다양한 핀치새는 관찰할 수 있지만 핀치새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된 사례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리가 환경에 의해 다양하게 변화된 것일 뿐입니다. 밀러가 초파리 X선을 퍼부어 초파리를 진화시켰다고 했지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초파리들 뿐입니다. 리처드 랜스키는 박테리아를 수십 년 동안 번식시켜 박테리아를 진화시켰다고 했지만 그것 역시 다른 무엇이 아니라 다른 박테리아에 불과합니다. 그는 박테리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진화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화, 변이일 뿐입니다. 종류 안에서만 변합니다. 그리고 변화는 무한정이라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사탕무의 설탕 함유율을 늘리려고 애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평균 17%까지만 증가하고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탕무가 가진 설탕 함유율의 한계입니다. 진화론자인 하버드대학의 에른스트 마이어 교수는 초파리를 선택적으로 교배시켜 초파리의 털을 늘리거나 줄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30세대가 넘어가자 대부분의 초파리가 불임이 되어 더는 털의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변화의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아무리 선택 교배를 시켜도 유전자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검정색 튤립이나 파란색 장미를 만들 수 없습니다. 변화는 무한정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화를 부정합니다. 어떤 과학자도 진화의 과정을 명확하게 규명한 적이 없습니다. 실험 결과들이 많을 것 같지만 그들은 늘 최초의 생물이 물질들로부터 우연히 진화되었고 우연히 번식되었고 우연히 변이를 가진 개체가 나타났고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에 비해 더 오래 생존하면서 더 많이 번식할 수 있었고 그 개체의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특성들이 다음 세대로 유전되었으며 새로운 개체군으로 진화되었고 이런 방식으로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생물로 진화된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유신 진화론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소설 같은 과학적 추론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